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4WD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약 구매를 해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서 이제야 차를 인도를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으로는 핸드 스마트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2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래티넘 1, 파노라마 선루퍼, 그리고 추가 옵션으로 파워테일 게이트까지 넣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 크림 컬러입니다. 지금부터 외관과 그리고 언박싱 상태에서 박스를 풀고 기기와 기능과 그리고 차박일 되는 모습 직접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요. 야간과 주간에 간단하게 시승하는 것까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박스가 비닐과 테이프 온 천지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박스를 떼어내면서 저 떼어내어지는 후에 차량의 부품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떼어내는 것도 재밌어요. 여기는 트렁크 쪽인데 트렁크에 저렇게 12V가 들어가 있습니다. USB 단자 코드입니다. 자, 거의 떼냈습니다. 차 위에도 박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 상태에서 박싱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품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요. 기어 그리고 앞모습입니다. 바퀴하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옆에 USB 코드가 두 개 있고요.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향 지시등 왼쪽 오른쪽 보여드린 거 저기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운전하기에 편리합니다. 조명등 4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동 자동 되어 있고요. 트렁크 그리고 뒷좌석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로 젖힐 수도 있고 앞으로 젖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높이를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냉난방 기능,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가능하고요. 예열선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 있는 좌석에는 뒤쪽에 냉난방 기능이 가능합니다. 창문 도어 버튼까지 보셨고, 이제 가솔린과 디젤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저렇게 주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내에 이렇게 코드를 꽂게 되어 있고요. 차박을 할 때 버튼도 있습니다. 저거는 옵션 사항이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의자를 적치면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쭉 외형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2열에 있는 냉난방기 송출 기능입니다. 의자 배열을 나란히 하실 수도 있고 별도로 하실 수도 있고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서 있는 서랍, 수납 공간이죠. 백미러에 있는 카메라, 휠까지 지금 쭉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신
사진들을 영상으로 쭉 한번 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외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부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가 지금 보시면은 2열의 의자가 비스듬하게 되어 있죠. 같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저것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렇게 배열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나란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차박용으로 쓰기 위해서 나온 올류 투싼이다 보니까 저렇게 의자를 앞뒤 자유자재로 젖히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눕혔을 때의 모습이죠. 손잡이에 손만 대면은 그냥 의자가 젖혀지니까요. 굳이 뭐 버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불편하신 분은 버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격이 틀리죠? 저렇게 별도로 눕혀서 의자를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메라 장치가 있는 거야. 운전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 아반떼에서 보인 뭐 라인 선이 여기에도 올류 투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날렵해 보입니다. 조수석의 모습입니다. 아까 트렁크 보셨는데 한번 열어서 내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를 하나는 적히고 하나는 세워놓은 상태고요. 주유구도 아까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개솔린은 이렇게 한쪽 면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는 그냥 버튼 누르지 않고 손을 넣어서 바로 당기면은 문이 열립니다. 의자 두 개를 젖혔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면화 작업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차박이 가능합니다. 2열만 정리했을 때 충분히 차박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트렁크 안에서 한번 앞쪽을 쳐다보는 모습이고요. 네, 올류 투싼은 기존의 투싼보다 한 15cm 정도 차체가 길어진 상태고요. 이제 시동을 켜고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장착되어서 기능들이 다 보입니다. 트렁크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알림, 그리고 운전석 옆에 있는 수납공간, 저 버튼을 누르면은 그냥 문이 열리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박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의자만 적혀 가지고 그냥 보여드렸는데 제가 직접 한번 누워 보겠습니다. 차박을 할 수 있는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카메라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한 번 더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합니다. 기력시가 있는 분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테스팅했을 때 거의 190 정도 되는 사람도 차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동을 켜고 주행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동을 켜고 시동 버튼을 누르고요. 앞에 있는 멀티 내비게이션과 각종 기기와 기능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한 분은 곧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가. 패널이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드가요. 와일드 내비게이션 화면에 바로 밑에 깔끔하게 되어 있는 패널이 어떻게 보면은 그 터치를 해야 되는데 터치하는데 저기에 무엇을 눌렀는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냉난방 기능과 그리고 핸들의 히트 기능, 조수석하고 운전석 다 되어 있습니다. 기어도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조명 천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가 위에 천정에 빨갛게 불 들어온 데 있죠. 저기에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선루프 과정 임시 번호라 넣지 않았고요. 선루프 기능입니다. 선루프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저렇게 하나의 창이 있고 그 위에 다시 바깥으로 보이는 창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선루프가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저 뒤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래도 많이 열리는 거예요. 닫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크게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뒤쪽으로만 살짝, 네, 주행 중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닫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조금만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박 하실 때는 아무래도 저 선루프가 충분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답답함을 치료를 해준다 그럴까요? 감성 캠핑이 가능합니다. 차박용으로 하늘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누워서 이제 달려가 보겠습니다. 주행 중 모습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지금 보시면은 핸들 안쪽에 카메라가 보일 겁니다. 방향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뒤쪽에 차가 올 때, 예, 경고음도 알려주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하면은 그냥 깜빡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정확하게 스마트하게, 예, 잡아주고 있습니다. 운전을 쭉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유로입니다. 아, 울퉁불퉁한 길도 있는데 아주 그 느낌 없이 승차감이 아주 좋습니다. 네, 주차장에 들어와서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에 후방과 전방을 비춰주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와일드하게, 아, 위에서 원격으로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임진각까지 가는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좌측 깜빡이 넣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뒤에 차선을 잡아주고 있죠. 도로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깔끔하게 스무스하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야간 주행입니다. 앞엔 블랙박스가 있고요. 다른 차들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는 차가 나와서 30km부터 제가
쭉 타고 있는 차입니다. 테스팅 30km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바로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차를 탄 것은 30km부터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 30km, 거의 문산 판문점 인진각 들어가는 갈림길에 들어왔습니다. 언덕이 있는데요, 농로 지나서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스무스하게 잘 올라갑니다. 아, 세단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합니다. 언덕을 올라간다는 느낌 없이 그냥 잘 올라가네요. 조금만 더 가면 오늘 목적지 임진각까지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간단하게 야간 주행을 했습니다. 시승 겸 첫 운전입니다. 첫 운전이지만은 아주 스무스하고 스타트가 좋습니다. 그리고 차가 달릴 때에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회전교차로에서 신호받고 들어가면은 오늘의 목적지까지 야간 주행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60도를 도는 코스입니다.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고 있고요. 직진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제가 오늘 가고자 했던 곳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는 주간의 시승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올뉴 투싼 가솔린 1.6 터보 프리미엄 4WD의 도심 주행, 시내 주행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꽉 막힙니다. 도로가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있네요.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완전히 밟으면은 시동만 켜져 있지 완전히 기능들이 그냥 스톱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차가 다시 나가려고 할 때는 엑셀을 밟아줘야만이 차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정지 상태로 있네요. 아, 달리겠습니다. 시내길은 울퉁불퉁해서 아무래도 이 자유로나 고속도로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느끼질 못하겠어요. 아주 스무스합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휙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은 없고요. 쑥 스무스하게 약간 살짝 밀린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운전하기는 아주 편하고 좋습니다. 가다가 지금 깜빡이도 한번 켜서 차선을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아, 차가 뒤에 오니까 경고음이 나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저 운전대 앞에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죠. 요건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옵션으로 안 하신 분들은. 시내 주행 아주 좋습니다. 아, 코너 돌아가는 것도 아주 좋고요. 조금 여긴 경사진 곳을 올라가고 있는데 아주 스무스하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지금 기능이 가운데 보시면은 저기에 초록색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올뉴 투싼 가솔린 1.6 터보를 운전을 해보면서 가장 기본적인 옵션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은 스마트 센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단과 달리 이 SUV는 파워테일 게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선루프는 사실은 뭐 차박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굳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기능은 이게 차가 갱사진 도로에서 내려갈 때 같은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가 크면 클수록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게이션, 요거는 2까지 하셔서 GPS 기능을 이용한 주차를 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 옵션이 기본 차값이 굉장히 많이 플러스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프리미엄이 인스프레션을 잡아먹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나중에 차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차들의 모든 시스템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나오면은 차도 좋고, 그렇지만은 물론 가격이 비싸지겠죠. 아, 오늘 올뉴 투싼 시승을 간단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 올뉴 투싼 가솔린 2.6 터보 프리미엄 4WD의 언박싱 상태에서부터 주행거리 30km에서 시작된 이 차의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과 내부 기능, 차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야간 주행과 주간 주행까지 쭉 보여드렸습니다. 기기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것은 다음편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 차를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에게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